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유명인사주분석, 오늘은 가수 한영씨와 박군씨의 궁합분석이 되겠습니다. 한영씨는 재능도 많고 미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잘 못 잡아서 실제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가수라고 볼 수 있고, 박군 씨는 군인 출신인 거 아시죠? 이번이 이제 트로트 한잔해라는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두 커플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선 여자가 8살이 많아요. 그리고 키도 더 큽니다. 박군 씨보다. 그리고 결혼을 2022년도에 했으니까 한영 씨가 그때 우리 나이로 45살이었거든요. 박군 씨는 37살이고. 여자 나이가 45살이니까 아이 낳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박군 씨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 사주에 토기운이 없거든요. 3주에 토기운이 없어요. 병인년 신묘월 임자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라는 것은 관성운으로 자식을 나타냅니다. 박군 씨는 자식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임기간이 지난 여자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을 보면 두 분이 다 연예인이잖아요. 한영씨는 지지가 전부 도화살로 되어 있습니다. 박군씨도 월주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입니다. 연예인이 될 만한 사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박군씨의 특징을 또 보면 사람이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신합, 임묘진, 반합 이렇게 합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합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좀 좋다고 그랬어요. 막상 만났을 때 좀 정도 많고, 그래서 좀 사귈 만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군 씨의 사주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연간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한 칸 떨어져 있지만 충이 돼요. 그리고 박군 씨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영 씨는 지지가 다 도화살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자오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남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무토가 있는데, 이분도 연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이성이 일찍 들어오는 운인데, 그때 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모두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늦게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영 씨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없는데, 금기운이라는 것이 여기서 인성운이고,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23살서부터 42살까지 신유대운, 경신대운, 20대, 30대잖아요. 이때 용신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시간을 모르지만, 만약에 시간에 금기운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용신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주에 금기운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이제 가수로서 연애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그룹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기회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한영 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3주에 없는 금기운이 20대, 30대에 들어왔으나 이분이 기회를 별로 못 잡았다는 점에서 기신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제 43살 김희대운인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거든요. 남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지가 잠이 원지살이 형성이 되는데 결코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살이 천간지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40대하고 50대, 기미대운과 무호대운은 잠이원진, 자오충 이렇게 되면서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박군 씨하고 따로따로 잔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대운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군 씨 사주에서 약점은 결혼 적령기에 이성운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혼 정년기라면 갑오대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지가 자오충,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을미대운은 잠이
원진살입니다. 28살 전에 계사대운에 결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연자를 나타내는 화기운도 들어오고요. 이 젊었을 때 20대에 결혼을 못한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을미대운은 자미원진살이 되면서 이성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잠도 따로 잔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현재의 대운이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년운을 봤을 때에는요. 올해가 갑진년인데 지금 이사주가 그 목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갑진년이 자진합수, 그리고 2025년이 을사년, 병호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41세, 42세에는 자오충, 자미원진이 되고요. 중요한 건 내년부터 약 3년간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화기운이 박군 씨에게는 여자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에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영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이렇게 되는데 병호년하고 정미년하고 이때가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 몇 년간의 운을 봤을 때에도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똑같이 임자일주인데요. 임자일주가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한영 씨가 8살이나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오히려 여자 쪽에서 남자를 좀 감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뭐 연예인으로서 아주 잘 맞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대1로 이 궁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주의할 점이 많고, 그리고 나의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하고 어지간히 궁합이 좋지 않는 한 웬만한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지금쯤은 어려워질 수 있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영 씨와 박군 씨의 궁합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